글로벌뷰의 김예솔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홍콩의 항셍 지수는 4.5%가 넘게 뛰었고요. 항셍 기술 지수는 6.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 증시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중국이 방역 규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OPEC과 OPEC 플러스가 감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역시도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주식에 대한 추천을 비중 유지해 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으로 가는 경로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의미 있고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한 건 2021년 1월 이후 또 처음이기도 한데요. 이 봉쇄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애플이 주요 생산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는 대신 정치적 위험과 비용도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애플이 공급 업체들에게 인도와 베트남의 제품 조립 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애플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설 경우 2025년에서 2026년 인도와 베트남에서 아이폰의 절반가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필요한 규모의 숙련된 인력을 모으는 작업은 애플 공급 업체들에게는 사실상 시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정치적인 위험성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생산을 중국에서 멀리 옮기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가들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20% 감축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는 최근 수요가 기대 못 미치면서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감축 계획에 돌입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생산량의 감축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20%가량을 감축할 생산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단기 성과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또 수요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경우 곧바로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 유연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는 첫 사례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법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새로 만드는 투자은행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IB 부문을 분사해서 새로 만드는 신설 법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투자를 검토하게 된 계기는 마이크 클라인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의 CEO를 맡을 예정인 클라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클라인은 2019년 사우디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기업 공개에 참여해서 빈살만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투자 검토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